네,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앵커의 시선에서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 반도체 기업 통해서 글로벌 시장 익히고 오늘 우리 장 투자 힌트도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면 미국 종목 이야기로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는 김동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연구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월요일이 네, 석가탄신일 시장이어서 자 오늘 또 열심히 저희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3F 잠깐 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의 주식 현황이 담겨있는 13F 확인을 할 텐데요. 오늘은 블랙록의 포트 들여다보겠습니다. 래리 핑크 회장이 이끌고 있는 블랙록의 1분기 포트 특징주를 보고 계신데요. 블랙록 하면 저희 자산 운용 자산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자, 1분기 블랙록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포트에 편입한 종목은 GE 헬스케어가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1분기에 52만 주를 추가 편입했는데 지금까지 편입 특징주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 즉 네.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그런 모습이고요. 네. 특히나 이 종목들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이 5대 종목 중에 4개 모두 다 시가총액이 뭐 20위 안에 드는 그런 반도체 내에서도 특히나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록의 전체 포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애플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5% 정도입니다. 추가 편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컨빅션, 확신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편출 종목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미국 지역은행 사태 촉발되면서 문제의 은행주들의 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왑은 일부 매도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SBV는 거의 전량 처분했습니다. 자, 코노코 필립스가 있는데요. 휴스턴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기업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2%를 줄였고 또 사우스 저지 인더스트리즈는 미국 동부의 천연가스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전량 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편출 종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금융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나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도 역시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마찬가지로 이 AI 산업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록 하면은 또 iShares ETF를 네, 운영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식 종목 수가 5,562 종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는가 싶은데 네, 오늘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반도체 종목에서 이 장비 종합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 종합 장비 부분에서 매출 부문 1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증착 관련된 네. 부분에서 전 세계 글로벌의 44%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96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72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95년도에 S&P 500에 이렇게 편입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편입이 된 그런 우량주다라고 설명을 들 수가 있겠고 고객사는 너무나 친숙한 기업들이죠. TSMC, 삼성전자,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역별 매출로도 대만이 가장 높은 비중이고 한국, 중국, 미국 그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오늘장으로 보니까 82%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에서 1%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서 다른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도 7%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센스 넘치는 종목 선택인 것 같은데요. 실적 확인 먼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네. 확인해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컨센서스를 어쨌든 상향을 했나라는 그런 모습인데 상향을 되는 모습으로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하는 모습인데 지금 매출이 66억 달러 수준으로서 YOY 기준 6.2%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2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EPS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마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공급사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이슈로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서 공급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번 주에 디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반복 매출, 즉 구독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개 분기 연속 이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어플라이드 글로벌 서비스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YOY 기준 다른 이 산업 부분은 계속 감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3.3%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파운드리나 로직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Io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오토 그리고 저희의 전력 파워 그리고 센서 이 다섯 개가 모인 4차 산업혁명이 주목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에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죠. 네,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오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2주 신고가의 1%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EPS 트렌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장에서도 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밸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상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PER, PEG, PSR 이 세 가지 경우로 보았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늘 소개를 드릴 때 강조하는 부분이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나타내느냐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이 연 0.32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YOY 기준 23%나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10년 동안 연평균 11% 배당금을 증가를 시켰고 10년 동안 이 30%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을 한 그런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한 모습으로서 17년 연속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8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금 말씀을 주셨고요. 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도 주주 환원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산업,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좋게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인 AI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1990년부터 2018년 동안 30년 동안 뭐 4,6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이었다면 2030년까지는 1조 달러, 즉 과거 30년 대비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2배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도 크게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버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서버 출하량 관련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버 출하량이 2.9% 감소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AI 출하량은 오히려 10%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더 주목할 점은 AI 서버 그런 이 부분이 그럼 서버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10% 내외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부분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도 이른 이제 시작 단계다. 개화 단계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이 계속해서 R&D 지출을 잘 하느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주주 친화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뭐 R&D를 하지 않으면
특히 성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의 10% 이상을 계속해서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R&D에도 꾸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반도체 종합 매출 1위를 계속해서 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R&D 시설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4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특히 기술력 하면 저희가 ASML을 떠올리는데 어떻게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두 기업 비등비등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ASML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노광 장비, 즉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내 찍어 회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된 부분이고 네. 이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는 뭐 우리가 반 대항전을 할 때 8가지 부분이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전혀 다른 이런 분야라고도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램 리서치가 물론 반도체 장비 기업은 맞지만 이 기업과는 비교를 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이런 실적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재무 건전성이나 EPS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어찌됐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신용도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인데 재무 건전성도 지금 보시면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보상 비율 모두 지금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서 건전한 상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EPS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AI 성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월가의 투자 의견 쪽에서 보시면 여전히 매수 의견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오늘장으로 보니까 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월가의 이런 업사이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한 자릿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 만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기업 그 월가에서 EPS라든지 이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엔비디아 이번에 또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너무나 잘 나오면서 저희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AI 열기, AI 열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기업 Applied Materials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관 연구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